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오늘 손금 받을 분은 대단히 이렇게 타로 전문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1인자를 모시고 손금을 좀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금을 받으러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받으러 갈게요. 자, 이분의 이제 생명선, 자, 두뇌선, 감정선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모든 선이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생명선의 마지막 부분에, 자, 이쪽 보이시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췌장이나 신장 쪽에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뇌선 이렇게 쭉 월구 쪽으로 잘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손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글이나 자기의 종교적 철학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발현되는 손금이고요. 자, 감정선이 이렇게 쭉 길게 나왔죠. 이 목송구 쪽으로 길게 끝까지 나왔습니다. 이분은 뭘 하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뭘 하든지 꼭 지도자가 될 상의 그런 손금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세하게 이제 세로 3대선을 보면, 자, 신비십자형이 쌍신비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 이게 독특하죠. 이 쌍신비십자형은 아까도 제가 두뇌선의 월구 쪽으로 나왔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될 그런 상일 수도 있겠다 라고 말했는데, 자, 이분은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주위에 본인을 돌봐주는 그런 영적인,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영적인 그런 기운들이 좀 많이 있을 법도 합니다. 자, 이게 금송구도 이렇게 도톰하고요. 금송구가 도톰한데, 자, 이게 송금구가 좀 밋밋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활동력은 좀 많이 있었지만 50대 이후로는 급격하게 모든 게 하락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평소에 유지된 거를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 능력도 좋아요. 자, 이쪽에 관리 능력, 솔로몬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쪽은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관리 능력과 지도력, 그 다음에 통솔력, 그 다음 명예욕 같은 경우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고로 보면 이게 직감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달 타운형으로 이렇게 된 직감선이 있는데 이 직감선이 있고 신비 십자형이고 감정선 지도자상이고, 야, 이게 자수성가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아마도 영적인 그런 재능이 투철하지, 아니 영적인 재능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예, 감히 제가 한번 말씀 들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일들을 토대로 나이가 50대 이후부터는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노후에는 좀 괜찮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포는 항구다 드로아TV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